안녕하세요. 미녀 개그 우먼 김승혜입니다. 뮤지컬의 재미와 매력을 예리하게 들여다보는 뜨거운 시선. 오늘도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 너무 춥잖아요. 이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몸을 녹여줄 훈훈한 공연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태양의 서커스가 3년 만에 국내에 돌아왔습니다. 뭐 여섯 번째 참여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화려한 볼거리는 물론 입을 담을 수 없는 경이로운 곡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규모 그리고 현란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태양의 서커스의 후자입니다. 태양의 서커스는 단순히 기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담아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이 특이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작품의 매력이자 특징인데요. 후자는 상자나 보물을 의미하는 고대 인도어인 호자를 변형시켜 만들어낸 제목으로 착하고 순진한 주인공 이노센트한테 갑자기 등장한 장난감 상자를 말합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이노센트가 상자 뚜껑을 열자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트릭스터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네, 상자가 열리면서 무대는 강하면서도 아름답고 또 웃음도 터지고 혼란과 조화가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상상으로 가득한 이미지들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커스는 조금 올드하게만 여겨지는 서커스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유명한 글로벌 문화기업이죠. 태양의 서커스 하면 굉장히 감탄을 자아내는 무대,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 예술적인 완성도 같은 것들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1979년에 캐나다 퀘벡의 소도시였었죠. 베생폴에서 고개사였던 기 날리베르떼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처음 길거리 축제를 연 것이 이 태양의 서커스의 첫걸음이었다라는 뒷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들은 캐나다 국립 서커스 학교의 학교장이었죠. 카이 카론을 예술감독으로 초빙을 하고요. 벨기에의 정말 유명한 연출가가 있습니다. 프랑코 드라코네를 영입을 하면서 지금의 이런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어쩐지 서커스가 단순히 고개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장르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양의 서커스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대와 환상적인 예술적 체험, 그리고 환호하게 만드는 묘기의 결합체를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연출가 프랑코 드라코네가 떠나기 전까지 태양의 서커스 정말 많은 작품을 만들면서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는 신화를 만들어냈는데요. 태양의 서커스 공연은 한 네 가지 형태의 공연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빅탑 시어터라는 이동이 가능한 텐트 극장에서 올려지는 투어 프로덕션이 있고요. 전용 극장에서 오픈런으로 공연하는 형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웨이 등 일반 극장에서 꾸미는 그런 극장 공연도 있고요. 아레나라고 하죠. 체육관에서 하는 공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공연들을 섞어서 무대를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볼거리와 이미지로 치장한 상설 공연이 올려지는 도시가 바로 라스베가스예요. 공연의 메카로 네. 발돋움하는데 이 태양의 서커스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연출가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태양의 서커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좀 성인들도 즐기는 조금은 멋진 19금 서커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Humanity라는 작품이었었고요. 또 뭐 카라든지 더 비틀즈 러브, 드랄리온, 아레카이, 코르테어 그리고 이번에 내한한 후자 같은 작품들이 이 프랑코 드라콘의 이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 캐나다 회사가 아니고 다국적 기업과 중국 자본이 이 태양의 서커스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여줬던 예술성보다는 좀 상업적인 성격들, 대중들이 더 좋아하는 쇼를 만든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서커스를 활용한 독보적 장르를 개척한 이들의 업적,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대단한 기록들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서커스 쿠자는요, 200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처음 공연된 이래 19개 나라에서 무려 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해요. 영국의 더 타임즈 신문에서는요, 입을 담을 수 없는 탁월한 쇼, 이런 찬사를 또 보냈다는 기록도 네. 있는데요.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 주인공격인 이노선트가 나오고요. 그를 쿠자의 세계로 인도하는 트릭스터, 그리고 바보들의 왕, 강아지, 광대들이 나와서 재미난 무대를 펼쳐낸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의상에 굉장히 눈길이 갔는데요. 쿠자에 참여하는 인물들과 의상들은 모두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의상이요, 자그마치 175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등장인물이 쓰고 다니는 모자도 160가지에 이르고요. 이 밖에 신발, 소품, 가발 같은 치장품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1,080개에 이르는 물체들이 전부 등장을 한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음악적인 또 스타일은 인도의 선율과 리듬, 그리고 70년대 인기를 누렸던 펑키 스타일과 40년, 50년대 영화 분위기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2008년 쿠자의 공연 음악을 담은 음반이 발매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기도 했고요. 쿠자는 음악을 전부 라이브로 연주합니다. 노래도 직접 현장에서 부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콘서트 같은 재미를 담아내는 게 이 쿠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매력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대 역시 이 작품의 다양한 예술의 영감을 표현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예를 들자면 스테판 로이가 만들었던 이 무대에서는 아주 큰 천이 등장을 해서 확장을 시키기도 하고 공간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세트를 만들었다, 이런 뒷이야기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독특한 색깔과 문양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바로 쿠자가 처음 만들어졌던 몬트리올의 밤하늘을 빌려와서 이 색감을 만들어냈다라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뚜미 시청자분들에게 감추하는 명장면, 뜨거운 일부는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뜨거운 일부를 꼽는 장면이 네.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죽음의 휠이라는 장면입니다. 보자마자 같이 막 사람들과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력을 마치 무시하고 움직인 것 같은 모습이 이 태양의 서커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네. 거대한 놀이기구에서 액션씬을 펼치는 모습을 연상케 해서 더 박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묘기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쿠자에 대한 제 별점은요, 4개입니다. 역시 명성에 걸맞은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요? 제 별점도요, 4개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한 작품도 등장하고 있어요. 태양의 서커스의 글로벌화에 대한 실험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옛 추억과 감성을 자극하는 뮤지컬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